평생을 북한 전문가로 지내온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이 수주 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 지금 종북 세력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더욱 확산되고 종북 정권이 10년 정도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1천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킬링 필드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발했습니다. 이 염 차장이 문재인 정권을 아직까지는 종북 정권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친북 정권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종북 정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을 괴멸하고 20년 동안 친북 좌파가 한국을 지배하겠다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지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에 결코 대한민국 70주년 건국 축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는 이 특별한 경사를 우리가 함께 모여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교통의 요충지인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대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밴쿠버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과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함께 모여주시고 뜨거운 나라 사랑을 여러분 온 몸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8월 18일 오전 11시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과의 거래는 사탄과의 거래와 같다. 미 팍스 뉴스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 사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는 사탄과의 거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이 해리 카지아니스라고 하는 소장 학자입니다.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이 연구소의 디렉터이고 또 북한 문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시청하시겠습니다. Dealing with North Korea, it's pretty much like you're trying to negotiate with Lucifer. It's not always going to work out the way you think, and 99% of the time they're lying. I think we also have to remember the regime we'r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s are still a regime that has over 100,000 people in what are political gulags. In fact, they still have one prison camp that is geographically three times the size of Washington, D.C. So we can't ever forget the regime we're actually dealing with here.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는 사탄과의 거래와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죠. 네, 사탄과의 악마와 마귀와의 거래와 같다. 그렇게 카지아니에스 박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99%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존 볼튼은 북한은 입술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발언입니다. 북한의 어떤 수용소는 그 한계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무려 3배에 달하는 아주 큰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여러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강제노역 그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과 우리가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카자니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돌아와서 그 이후의 상황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리 카자니스가 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What now? Pompeo exits North Korea empty-handed, leaving US with three options, all of them bad.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제 미국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모두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여기서 의제도 정하지 못한 아주 참담한 실패였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끝난 다음에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요구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마디로 깡패 같다 그렇게 갱스터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깡통 협상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뭐 이전에 있던 뭐 그 미국의 뭐 그 민주당 정부 혹은 공화당 정부 다 경험했던 그 같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벽은 북한은 양보해야 될 경우에는 반칙이라고 소리 지르고 퇴장을 하는 바로 그런 수법을 쓰는데 바로 거기에 지금 부딪혔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 또 아버지 김정일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데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반복하며 회담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거둬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그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바로 왜 이 김정은 혹은 이 북한과의 거래는 왜 사탄과의 거래와 같다 말을 하는지 여기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회담을 장기화한다고 하는 것. 또 폼페이오는 김정은의 핵폐기를 의심하게 되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는 북한이 핵폐기를 안 할 것 같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미 정보국이 북한이 핵폐기는커녕 핵시설을 도리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자니스는 나는 우리가 다시금 북한과의 벼랑 끝 상황으로 벼랑 끝 상황으로 돌아갈까 우려한다. 김정은과의 거래가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 냉정하게 사태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받은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vague,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선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애매모호한 선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선언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 핵전략 자산 한국 배치 금지, 그리고 미국의 한국을 향한 핵우산 철폐, 완전히 한국을 핵무장해서 무장해제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걸 표현도 하지 않고 정의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난 대가로 만나기만 한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나기만 한 그것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중요한 양보를 했다. Major concessions. 북한은 양보를 얻어내고 시간을 끄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뭐 늘상 써먹든 우려먹든 방법이죠. 양보는 받아내고 돈 뜯어내고 시간은 마냥 끌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 안 하고 그동안에 돈 챙겨 먹고 이는 위험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위험도가 촥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점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유쾌하지 못한 unappealing 옵션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옵션이 무엇입니까? 이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은 김정은의 대량 살상 무기, mass destruction weapon,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의 최대한의 full military att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최대한의 군사 공격을 해야 한다. 아주 최대한의 군사 공격. 네. 사자가 토끼를 쫓아갈 때도 아주 최대한 속력, 노루를 쫓아갈 때도 최대한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초강국인 미국의 그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북한에 있는 65개의 핵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도 없앨 수 없다. 다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미국에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도쿄와 하와이와 미 서부 해안 도시들 뭐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뭐 이런 그런 대도시들의 엄청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기 graveyards 뭐 역사상 제일 그런 그 큰 무덤들이 거기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은 너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지난 7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뭐 어제 뭐 2, 3일 전입니다.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을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I'm not pro-Russia. I just want our country safe. 나는 친러시아가 아니다. 나는 단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네, 우리나라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America first. 미국 중심. 미국 우선. 미국을 먼저 챙기는.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이라고 다 America first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걸 봤을 때 그 이 젊은 미군들을 보내서 수많은 3만 6천여 명이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만 명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군인들만 그랬습니다. 그도 미국 대통령이고 트루먼도 미국 우선을 생각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해외에 이런 문제에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개입주의자였는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이 터커 칼슨과 함께 대담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Membership in NATO obligates the members to defend any other member that's attacked. That's so right. Let's say Montenegro, which joined last year, is attacked. Right. Why should my son go to Montenegro to defend it from attack? Why is that?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ve asked the same question. You know, Montenegro is a tiny country with very strong people. Yeah, I'm not against Montenegro right. or Albania. No, by the way, they're very strong people. They're very aggressive people. They may get aggressive. And congratulations, you're in World War III. Now, I understand that, but that's the way it was set up. 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몬테네그로, 여기는 저기 발칸 반도에 세르비아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 인구가 60여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용맹하고 아주 적극적인 강한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하죠. 이 몬테네그로, 나토 동맹국입니다. 근데 이 칼슨이 이 몬테네그로를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미국이 왜 가서 도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말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나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맞봤습니다. 나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 동맹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 그 표정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보셨습니까? 네. 왜 그런 일에 우리가 미국이 빨려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의 미국 젊은 군인들이 왜 다른 나라 동맹국일지라도 거기 가서 왜 우리 젊은이들이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 그 군사적인 그 이 대치가 심하고 또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까지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왜 그랬는가? 뭐 한국이 그렇게 아깝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ICBM을 북한이 발사해서 미국의 뭐 그 어떤 주요 도시를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아주 뭐 미국 사람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렇게 나섰던 것이죠. 한국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미국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네. 전에도 미국이 안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 2천만, 3천만, 5천만이 죽을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화를 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때 다시 이 상황이 나빠져도 전쟁으로 가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그 이 비핵화 회담 평양에서 했던 그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했던 게 실패한 것으로 지금 보고 첫 번째 군사 옵션, 두 번째는 최대의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 미식 축구하는 이 선수들이 뒤엉켜서 막 그냥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압박하고 네. 자기 선수가 볼을 갖도록 그렇게 던지도록 그렇게 막 압박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보여주는데 맥시멈 프레셔로 최대 압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 압박을 다시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왜? 최대의 압박은 중국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데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참여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은 이미 제재를 완화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미 제재를 철회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의 7월 21일 날 난 기사, 뭐 오늘 기사네요. 네, 북한 관광 중국인 두 달 전엔 하루 100명, 이젠 1000명으로 늘어났다.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북한의 이 제재와 압박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100명 들어갔는데 지금은 10배로 1000명으로 늘어났다. 하루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막 돈을 뿌리는 것이죠. 뭐 제재, 뭐 압박 여기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압록강에 철교와 그 다리를 보시는데 여기를 지금 막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중 합자 여행사가 대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국인 북한 관광객이 10배나 증가하는 등 북한 관광이 붐을 이루고 있다며 대대적인 판촉에 나섰다. 이건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중국이 벌써 제재를 완화하고 이미 철회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북중 국경에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자유무역 시장이 들어서서 유엔 금수 품목인 북한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그동안 그 이번 행가에 들어서 89번이나 이 공해상에서 그 유조선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쪽은 북한 유조선이고 그 기름을 대주는 그런 것들. 뭐 심지어 우리 인천항에서까지 환적하는 걸 그냥 그 이렇게 소홀히 한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뭐 구멍이 여러 군데 숭숭 뚫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옵션 안 될 것이다. 네. 즉 압박하는 거. 첫 번째 옵션 군사 이거 안 할 것이다. 두 번째 옵션 또 이 최대 압박 이거 안 통할 것이다. 네. 중국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은 미 행정부가 취할 세 번째 옵션입니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큰 위협인 중국을 봉쇄하는 일로 나가는 것이다. 예.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를 뭐 영국, 뭐 이스라엘,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등등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한 것처럼 내키진 않지만 북한을 핵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카지아니에스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중국의 국력의 성장을 푸시백, 밀치는 일에 있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증강할 수 있다. 북한 문제 이제 시끌벅적하고 아주 정말 많은 관심이 가는 거 빼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자. 북한이 핵무기로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북한의 미국을 향한 안전에 관한 많은 도전을 ICBM이 등등 도전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걸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지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평화협정 그 다음은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되죠. 평화협정 하는 매전인데 왜 외국 군대가 여기서 주둔을 해. 긴장 생기게 나가시오. 이게 이 자연스럽게 이 그 주한미군 철수 운동 그리고 반미 운동이 자연스럽게 아주 거세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군사 옵션 안 되지. 제재 압박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세 번째 타협책으로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제한하는 핵 군축을 동의하는데 서명할 수 있다. 네, 핵 군축. 네, 이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11월 6일까지는 현재 상태로 끌고 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11월 6일은 미국의 중간 선거 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푸는 것뿐 아니라 네. 이렇게 핵클럽 일원으로 북한을 맞아들이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미국과 한국이 얻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카자니에스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하면 결국 중국이 핵무장을 더하게 되는 촉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는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Nothing is certai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이 없다. 나는 북한과의 벼랑 끝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저도 전반적인 면에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그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또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미 대사관을 그쪽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결정하고 하고 있는 일들 다 잘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좀 누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춘근 박사 같은 분은 아주 트럼프의 강력한 튼튼한 지지자입니다. 뭐 박학다식한 분이시죠. 그 분야의 뭐 전문가인데 뭐 제가 뭐 무엇이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푸틴과 그 만나서 우리 그 이 정보국에서 하는 얘기는 그 러시아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그때 뭐 한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하는데 푸틴은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죠. 며칠 전에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 아주 그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막 그렇게 미국의 뭐 그 공화당 뭐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고 뭐 브래넌 같은 존 브래넌 같은 전 그 CIA 국장 오바마 시절의 국장이죠. 아주 반역적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리퍼블리칸 페이트리엇, 리퍼블리칸 애국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발언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기 나라의 정보 관리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적국인 이 푸틴의 그 말을 더 믿는다고 하는 거,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전혀 거론하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균형을 잃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가집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많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근 박사님으로부터요. 네, 저도 늘 시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 카지아니스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7일 날 뭐 불과 한 2주 전에 메시지를 이제 동영상으로 전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폐기 사기가 드러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압박과 전쟁이 있고 아니면 타협이다. 네, 이 카지아니스 한 얘기하고 동일하네요. 네, 그걸 그분 보고 한 얘기는 아닌데 뭐 상식적인 얘기죠. 네. 사기가 이제 드러나고 북한이 내뱉째라 핵폐기 안 한다 이렇게 나올 때, 네, 그때는 미국이 전쟁을 벌이거나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논리가 수긍이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그 인터뷰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럼 타협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타협책은 미국이 타협할 때,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미 얘기 나왔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반드시 거론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친북좌파, 종북주의자들은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막 밀어붙일 것입니다. 지방선거도 다 아주 뭐 완전히 그냥 그 석권했겠다. 밀어붙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이제 갈아치우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돼버리고 할 것 같으면 그 남북연방제로 가는 수밖에요. 뭐 국민과 그 국민이 뽑은 그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걸 아까 염돈재 차장이 그 국정원 제1차장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죠. 네. 아니 선거로 뽑은 대통령,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남북 연방제로 가자, 또 그렇게 그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태극기 집회 한국에서 모이시고 우리 8월 18일 날 태극기 대회 할 때도
우리 평화의 사도회 할 때도 여기 밴쿠버 태극기대회, 3차 태극기대회도 오시고 네. 남북연방제로 가면 그건 뭐 적화 통일되는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 뭐 남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념으로 이렇게 헷가닥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 적화 통일되기 원하는 김정은 밑에 들어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제 아주 이념으로 완전히 그냥 그 새빨간 안경을 끼지 않고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는 그런 이념으로 많이 그 붉게 물든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밑에 있어도 괜찮겠다. 김정은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 남한이 같이 공동의회를 했을 때 북한은 완전히 일치된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남북이 갈려서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이제 북한과 서로 연합하게 되면 아 첫째 대통령이 김정은이 되지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홍준표 씨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정말 위중한 때입니다. 그 7월 19일 날 조선일보에서 김정봉 북 비핵화 안 되면 우리는 조건부 핵무장론 내세워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불금 2-3일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입니다. 2005년 발탁돼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보관리실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보비서관을 지낸 김정봉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수교하고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다. 자, 이분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관리입니다. 물론 뭐 그 이 좌빨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측면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무현 정부 시절의 관리가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해 버리면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 미군 철수하게 되는 일이 뭐 거의 뭐 그렇죠. 핵무기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이게 북한의 생각이다.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중한 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봉 교수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북의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내세워야 한다. 조건부는 무엇입니까? 비핵화가 북한이 비핵화, 북핵 폐기를 안 하면 그때 우리는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친북 좌파 정부, 이 종북 좌파인지 뭐 구별이 안 되는 이 정부 밑에서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밑에서 이 핵무장이 나오겠습니까? 남한이 사는 길,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정권을 바꿔치게 해야 됩니다. 보수 정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해서 바꿔놔야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국이 타협을 할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을 하려고 할 때, 평화협정 맺고 등등 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한미동맹이 강화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볼 때 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국민을 붙들고 정부를 막 흔들어 주셔야 잠이 깨도록 그렇게 이 아주 그 마비된 그리고 지금 아주 깊은 이런 그 마취의 상태에 있는 이 여기에서 깨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미동맹 강화되도록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이 핵 무장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없어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함께 드려서 대한민국을 멸망으로부터 자살로부터 건지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까지 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저 페이펠을 사용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는 밑에 신한은행을 이용해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캐나다 미국 은행을 통해서 쉽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신실하신 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우린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아주 유익한 이 대화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도록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수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의 한인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